지금 덜 쳤으면 옆에 놔두시고요. 알아둘게. 그다음. 이거요? 제가 만든 줄 알았습니까?
왜 맞는 줄 알았습니까? 그냥 그럴싸하게 생겨서 못 맞죠. 그냥 그럴싸하게 생겼다? 공부할 때 제일 하면 안 되는 방법 아닙니까? 그냥 그럴싸하게 생겼으니까 안다고 맞는 것 같다. 예. 어, 그래서 뭐? 이게요, 제가 해석할 때 명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해석은 뭐 어떻게 했길래? 그걸 기억 안 나요. 안 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 시험은 안 쳐도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챕터는 끝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요. 중간에 하다가 이제 시험이 45일쯤 남았습니다. 오케이, 네. 보통은 30일 전에 시험 대비 기간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일찍 시험 대비 기간 시작할 겁니다. 구미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6, 7, 8이니까 6단원은 거의 다 수업했는데 그래도 더 까먹었을 테니까 동영상으로 선생님이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7과부터 시작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머 타파 다음주부터 가지고 다니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챕터 11 동명사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자, 동명사는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니까 뭐 포커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먼저 포커스 60부터 62까지 있는데요. 총 3개의 포커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이 생겼죠? 자,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못한 것,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제목을 쭉 보니까 뭐 동명사의 쓰임이랍시고 써놓고 번호가 1이 있어. 원래는 이제 이거 한꺼번에 설명하고 싶은데 종이가 모자라니까, 칸이 모자라니까 둘로 나눠놨단 얘기죠. 그래 놓고 뭐라고 써있냐, 뭐 주어니, 보어니, 목적어니 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저, 어? 이거 동명사 설명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죠? 이거랑 거의 똑같은 설명을 어디서도 본 것 같은데 그게 어디였더라? 투부정사의 무슨적용법일 때도 똑같은 거 봤어요. 그렇죠?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일 때도 이거 똑같은 거 봤죠. 자, 동명사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초딩 때 모든 무슨 시에는 모든 하다 시에는 뭘 붙일 수 있는데 ing를 붙일 수가 있는데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순서대로 하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뭐뭐 하는 중인일 때 하다 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고 태권도 하는 중인 아이들 어떤 아이들? 태권도 하는 중인 아이들 그래서 요렇게 된 거라 했고 이거를 중학교 선생님들의 정식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한다 그랬더라? 인칭?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은 시제라 했고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표현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보고 현재 진행형이라 한다 그랬어요. 맨날 여러분들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름을 개떡같이 지어놨다니까 그랬습니까? 현재 분사라 했어. 여러분들 좀 이따가 뭐 PP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뭐 PP형이니 과거분사니 이런 것도 곧 만나게 될 건데요. 둘 다 현재분사랑 과거분사는 둘 다 공통점이 분사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 분사라는 의미가 뭐냐 동사가 형용사 됐다라는 의미를 일본 애들이 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거분사? 뭐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과거분사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라고 들었는 거냐? 뭐 바뀐 무슨 시?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이 과거분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어떤 시고 현재분사 ing형이 뭐뭐 하는 중인일 때도 어떤 시 형용사인 겁니다. 자, 근데 뭐뭐 하는 것이 됐을 때 이건 저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는 하다 시가 무슨 시 된 거다? 이름시 명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중학교 되면 정식 명칭으로 뭐라고 배운다? 동명사라고 배우게 될 거라 했고 결국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든 동명사든 어떤 덩어리를 만듭니다. 덩어리 우리가 이 앞에서는 투부정사 덩어리를 투부정사 구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ing 형태로 예를 들어서 뭐 riding a bike 이런 덩어리
Riding a bike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자전거 타고 있는 중인, 자전거 타는 것. 근데 Riding a bike가 자전거 타는 것 이란 뜻으로 어딘가에 문장 속에 사용됐을 때 걔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뭐라고 부른다? 동명사 덩어리라고 부르게 된다. 됐습니까? To ride a bike는 그러면 To ride a bike를 보고는 뭐라고 했어? To ride a bike를 보고는 To 부정사 덩어리라고 부르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명사 Riding a bike가 자전거 타는 것 됐을 때 자전거 타는 것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이 하는 역할 세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 is good for you 이랬어. it is good for you 하면 무슨 뜻인 거야? 그렇죠. 그건 너에게 이롭다인데 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다? riding a bike is good for you를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왔는 riding a bike is good for you에 riding a bike를 보고 뭐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okay. riding a bike를 동명사 구라고 부르는 건 뭐 이름이다? 재료 이름이다. 근데 riding a bike is good for you 할 때 여기에 온 녀석이 주어를 하고 있다는 것은 riding a bike라는 동명사 구가 문장 속에서 하는 뭐에 대한 얘기다? 역할에 대한 얘기다.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이네. 여러분들 투부정사 명형부 해봐. 명사제공법이에요. 그래? 그럼 뭐 따져야 돼? 따져야 돼. 할 때 그 따지는 게 역할 따지는 거라 했죠. 그래서 riding a bike is good for you 할 때는 주어겠죠. 그 다음에 부호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my hobby is riding a bike 하면 무슨 뜻이야? 내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뭐가 보호다? 보호 중에서 형용사 보호도 있고 명사 보호도 있는데 뭐가 명사 보호다? 오케이, 내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될 때 그때를 보고 보호 역할을 한다 했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riding a bike is good for you. My hobby is riding a bike. 여기 있는 riding a bike 대신에 to ride a bike 돼 안 돼? 재빈? To ride a bike is good for you. 돼 안 돼? 당연히 되고요. My hobby is to ride a bike. 돼 안 돼?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명사 쓰임에서 포커스 60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동명사 9는 전부 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o 부정사 9로 다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I like riding a bike 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엔 목적어 하는 예를 들고 싶으니까 오케이,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무엇을 riding a bike 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요. 여기에 사용된 이거 안만 길어봤자 I like it인 거죠. I like it을 보고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얘 뭐라고 하고 있다? 목적어니까 이 자리에 있는 riding a bike도 똑같이 무슨 어 역할하고 있다? 목적어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riding a bike를 쓰는 것이 혹시 틀렸을 수도 있겠죠? 그쵸? 이 자리에 riding a bike가 와야 되는지 to ride a bike가 와야 되는지는 누굴 쳐다보고 결정하는 거야? like는 어때? 그쵸? 애가 성격이 되게 like한 녀석이죠. likeable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riding a bike도 되고 to ride a bike도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I want riding a bike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I enjoy riding a bike 된다 안 된다? 된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want 같은 애들과 뭐가 오든 상관없는 like 같은 애들, 반대로 ing 형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enjoy 같은 애들을 확실하게 구분을 여기서 하셔야 되고요. 그 구분하는 게 사실은 동사가 뭐 한두 개냐? 동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동사가 많으니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한 8번 정도는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지 기억에 남겠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16번 설명해줘도 잘 기억을 못한다는 게 문제죠. 8번 설명해줄 건데
그때까지 기억하시겠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62에서는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뭐하겠다? 비교하겠대요. 그렇습니까? 비교할 만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포커스 62-1에서는 뭐할 것 같아요? 특징? 어우, 좋은데? 그것도. 아니. 오케이. 그래서 포커스 62에서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비교했으니까 포커스 62-1에서는 동명사와 현재 분재사를 뭐 해보고 싶다? 비교해보고 싶다. 얘는 왜 비교해보고 싶지? ing 둘 다 생긴 게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될 시험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됐습니다. 또는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할 때 밑줄 친 게 ing야. 그러면 이거 구분하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챕터 미리 보기. 동명사란 무엇인가 라고 민철이가 학교 마치고 엄마가 농협 가서 뭐 사오라 그래갖고 농협에 잠깐 들러갔고 막 장 보고 이제 마트에서 계산하고 나오려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얘야 근데 동명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드릴래? 뒤에 기다리는 사람 있어. 빨리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다. 오케이. 그냥 그러면 끝나? 동사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란 의미의 동어리로 사용된 걸 보고 자전거 타다에다가 ing 라이드가 바이크 보세요. 라이더 바이크 자전거 타다죠? 근데 거기 라이드가 타다란 동사예요. 그래서 ing 붙일 수 있는 건 라이드 어 바이킹 하시면 안 되고요. 라이딩 어 바이크 하셔야 되고요. 라이딩 어 바이크 했을 때 얘가 자전거 타고 있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전거 타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전거 타는 것이라고 쓰였을 때 동명사예요. 예, 5,000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집에 가면 되겠죠. 두부 사가지고. 됐습니까? 네. 동명사가 무엇인지 물어.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맞죠? 그쵸? 아, 네. 예, 말, 설명해줘. 동명사가 뭐야 재밌나? 내가 라이딩 말하고 할 때 자전거 타가지고 저럽니다. 내가 환자 갈 것 같아요. 선생님 따라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는데 ing 붙이는 방법은 뭐 애가 생긴 게 자모자냐 그 다음에 뭐 뭐야 ie로 끝나느냐 기억나시죠? 예. 그렇죠. 이러냐에 따라서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 규칙들은 어느 파트 그게 혹시 그 규칙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얼른 어디 찾아봐야 돼? 그렇죠. 현재 진행형 파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g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케이. 형태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도 됩니다. 뭐뭐 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명사는 동사의 의미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문장 속에서 누가 하는 역할을 한다? 이시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시 하는 일, 주어, 보어, 목적어를 할 수 있다면 Travel by train is fun 하면 명령하다가 갑자기 명령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Travel by train is fun 하면 명령하다가 명령 안 하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Travel by train is fun은 뭔 뜻이야? 기차 타고 여행해라! 죄송해요. 재밌다!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죠. Travel by train is fun 은 자전거 타고 여행을 하거라 는 재밌다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잖아. 네. 그쵸? 맞잖아. 자전거 타고 여행을 하거라 는 재밌다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죠. 네. 왜 그래요?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하면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죠. Travel by train is fun 이 틀렸다는 건 단숨에 눈치챌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쵸. 여러분들 기차 타고 여행해라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 사는 나라로 가시고 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 멀티버스가 아니야. 그 멀티버스를 찾아가. 됐습니까? 기차 타고 여행해라 재밌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기차 타고 여행하다를 기차 타고 여행하는 것 Traveling by train is fun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 준호 좀 몸이 좀 그지그지한 것 같은데 fun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뭐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쵸? 잠시만요. 뭐 맞든 틀리든 답을 해. 어? Traveling by train 이라고 해야 되겠죠. 알겠니 준호야? 기차 타고 여행하는 건 어때? How is it? How is it? 하고 똑같이 물어보면 되겠죠. How is it? How is traveling by train? It is fun. 재밌어. 자, 지금은 주어를 하고 있는 동명사 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동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고 마치고 집에 갔는데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물어봤어. 어? 그럼 뭐라고 얼른 답하고 도망갈래? 아, 아이엔지. 뭐 눈을 꼬시는 것 같아. 어, 동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라고 내가 택시 운전기사. 야 재민아 재민아! 어, 동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 ing 이러고 가면 그 운전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는 영원히 동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게 됐죠. 그 조채빈이한테 물어봐갖고 알 수도 있었는데 너는 그 아저씨의 기회를 뺏어버렸어. 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뭐 저기 있는 뭐 ET 뭐 이런 데 소개시켜주려고? 네. 여기는 선생님 성격이 더러워요. 저 있잖아, ET. 아, 반대편이요? 저 멀리. 아, ET 몰라? 그게 맞아요. 몰라요? 그 애들 많이 다니는데? 그런데 몰라요. 오케이. ET 하는 역할이요! 이러면서 가면 될 거 아니야! 아. 역할? 역할 하면 뭐 따지는 거야? 어. 어 따지는 거잖아, 어. 어. 그럼 그 아저씨가 ET 하는 역할이 뭔데? It is good. I like it. My hobby is it. 하고 가면 되겠죠. It is good. 그 It is 무슨 역할인데 하면서 계속 쫓아와. 아 주어잖아요. I like it의 it은 무슨 역할인데 목적어잖아요. My hobby is it. 그건 뭔데? 보호잖아요. 하고 얼른 집으로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택시를 타지 말고. 오케이. 택시 운전기사 요 앞에서 있다가 담배 피우고 있다가 갑자기 채빈한테 물어본다니까. 됐습니까? 일단 담배부터 끄시죠. 동명사는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이시하는 역할을 함으로 It is good. 주어죠. My hobby is that. 내 취미 저거야. My hobby is it. 내 취미 저거야. 그거야. 보호죠. I like it. I like riding a bike.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 목적으로 쓸 수 있겠다. 이시하는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다. 투부정사는 이시하는 역할 하나를 못해. 투부정사는 이시하는 역할 한 개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투가 무슨 투도 있고 무슨 투도 있더라? 아 투가 전치사. 좀 이따가 오늘 그 얘기 할 거야. 투가 전치사의 투도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부정사는 이시하는 역할 중에 한 개를 못해. 아, 하지만 동명사는 이시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어.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want 뭐 이런 것만 아니면 ing는 다 사용 가능해. 됐습니까? 오케이 쓸 수 있다. 주어 역할 drinking clean water is very important. 그래서 깨끗한 물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물어볼 테니까 What is very important? 라고 물어볼 테니까 됐습니까? 묻는 말과 답하는 말 What is very important? Drinking clean water is very important. 묻는 말과 답하는 말의 어순이 안 바뀌면 뭐가 궁금할 때 의문문이었다? 주어가 궁금할 때 의문문이었죠. 오케이 이런 형태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해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어떻게 한다? It is very important drinking clean water 합니다. 지금 이제 중학생들한테는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 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 쓰는 거를 이상하게 문법책에서 설명을 안 하던데 동명사 구가 주어일 때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 쓸 수 있습니다. It is very important drinking clean water 이렇게 써도 됩니다. 물론 It is very important to drink clean water 되고요. 이 자리에 to drink 된다 안 된다?
To drink clean water is very important.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죠. 주어인데. 됐습니까? To drink clean water, not drinking clean water, 전부 다 깨끗한 물 마시는 것,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집주인이 want 같은 성격을 가진 집주인인지, 어? 땅콩 속에 있는 이 녀석이 want 같은 앤지, like 같은 앤지, enjoy 같은 앤지 눈치 볼 필요 없잖아. 목적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to drink clean water is very important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My job is decorating flowers. 그럼 decorating flowers 있으니까 decorate의 뜻은? 아, 장식이란 뜻이구나. 장식하다 라야지 ing도 붙이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내 직업은 꽃을 장식하는 것이다. What is your job?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job? 이라고 물어봤겠죠. 계속해서 what에 대한 대답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는 자리에 ing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너 뭐 화장실 그렇게 자주 가냐? 오케이, 알게 바빴어요. 그래서 to decorate flowers 된다 안 된다? 휴지 챙겨 가시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지, 보호니까. 됐습니까? What is your job? My job is to decorate flow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저 목적어 자리에 누가다 할 때 이 녀석이 누구 같은지 like 같은 앤지 want 같은 아 이거 want를 여기다 주인공으로 넣으면 안 되겠구나 want 같은 앤지 아니면 enjoy 같은 앤지 그 다음에 상자 하나 더 있네요 try 같은 앤지 구분하면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저스틴은 무엇을 요리책 있는 것을 다시 말해 그것을 뭐 했다 끝마쳤다 무슨 시제 끝마쳤어요 과거 시제 그래서 누가다 저스틴 finished what reading the cookbook 자 finish는 여러분들 어느 상자 안에 곱게 넣어놓으면 되냐 enjoy 상자 안에 곱게 넣어놓으면 돼요 finish doing, enjoy doing 이란 말이야 뭐뭐 하는 것을 마무리하다 finish doing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enjoy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9시에 만나는 것 어때? 이 표현 어디서 만나봤어요 이거 대화 파트에서 이거 뭐하기죠? 질문하기. 물음표니까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대학파트에 질문하기 이러면서 배운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시간 먹기. 아, 뭐? 민철이 뭐라고? 권유하기? 그렇죠. 권유하기랑, 뭐, 얘는 사실은 권유하기에도 속하고요. 권유하기에도 속하고요. 그 다음에, 권유하기, 제안하기. 해서 이런 표현 만나봤습니다. 9시에 만나는 거 어때? 야, 우리 내일 토요일인데 영화 보러 가자. 재밌는 거 안 돼. 그래? 우리 언제 몇 시에 만날까? 이렇게 더듬어. 9시에 만나는 거 어때? 이런 표현. 자, 이거 이제 권유하기 말고 제안하기였다면 이거부터 했어. 이거랑 이 표현 일단 Why don't we meet at 9 하면서 배웠어 이거랑 같은 표현 뭐가 있다 오 그걸로 바로 하는 거야 그거 좀 이따 할게 그거 말고 우리 춤출래요 우리 9시에 만날래요 Shall we meet at 9 Shall we dance 우리 춤출래요 제안하는 거죠 Shall we meet at 9 우리 9시에 만날래요 제안하는 거죠 또 이제 하나도 기억 안 나죠. Let's meet at 9. 우리 9시에 만나자. 제안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준호가 하려 했던 How about How about meeting at 9? 또는 뭐? What about meeting at 9?
오케이. How about, what about, 이 부분만 뜻은 뭐뭐는 어때? 이 뜻이죠. 너는 어때? How about you?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난번 시험 대비할 때 이거 상대방이 한 질문 반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쓸모가 많다 이랬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대화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A가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vacation? 그랬더니 B가 I'm going to learn Chinese. 뭐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뭐 중국어 배울 계획이야. 한 다음에 B가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vacation? 할 필요 없이 그냥 How about you? 이래 부르면 B가 다시 A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처럼 했죠. 자, 그래서 How about, what about, 뭐뭐는 어땠는데 여기 뒤에 9시에 만나다 어때야? 9시 만나는 것 어때야? 여기는 무슨 의미가 만들어져서 와야 된다? 9시에 만나다가 아니고 9시에 만나는 것 돼야 되겠죠. 그 이유는 이 녀석 품사가 뭐야? 이게 무슨 시야? 전치사죠. 됐습니까?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전치사는 앞에 놓는 말이라 했는데, 뭐, 그, 여러분들한테 별명은 앞제비씨였고요. 앞제비씨 별명이 앞제비씨인 이유는 무슨 씨 앞에 오기 때문에 앞제비씨였어요. 아, 신기하네. In happy. 뭐 이런 거 본 적 있으신가 봐요? 투 스쿨. 그래, 명사 앞에 오기 때문에 앞제비씨 전치사라고 한다 했죠. 동사 앞에 와서 앞제비씨도 아니고요. 형용사 앞에 와서도 아니고요. 명사 앞에 온다고, 명사 앞에. 어, to school. 얘가 전치사라서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된다?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되는데 뭐뭐 하다를 명사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만나다를 만나는 것 만드는 방법 몇, 뭐 어떤 방법하고 어떤 방법 있어? 만나다, meet, 만나는 것, to meet, 또 meeting,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이 자리에 how about to meet at 9은 안 돼. 왜 안 될까? 그, 아, 그건 아니야. 조금 달라. 마치 전치사가 두 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투스쿨 할 때 투는 뭐야? 전치사의 투죠. 네. 그러니까 전치사 투랑 투 부정사의 투랑 생긴 게 똑같아. 그러면 얘들은 전치사가 연달아 두 개 나오는 건 매우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전치사 뒤에 바로 뭐가 와야 되는데 명사가 와줘야 되는데 in the room, to school. 근데 about 했으면 명사가 나올 것 같은데 투가 툭 튀어나와 들린단 말이야. About to meet. About to? About to는 도대체 뭐야? 안 된단 말이야, 얘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나는 로마사 연구하는 것. 다시 말해, 그것에 뭐를, 뭐가 있다? 흥미가 있다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뭐뭐에 흥미를 가지다라는 건 여러분들 수거로서 외웠죠? 뭐뭐에 흥미를 가지다라는 수거가 뭐야? 와, 이것도 까먹었어? 아니, 아, 아는데. Be interested in이죠. Be interested in 할 때 in의 품사가 뭐야? 전치사죠, 전치사. 그래서 로마사 연구하다는 study Roman history인데 어? 로마사를 연구하다가 뭐라고? Studying 누가 이러고 있다 지금. Study Roman History라고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지금. 로마사를 연구하다가 뭐라고? Study Roman History고 연구사 로마사를 연구하는 것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Studying Roman History도 있고 To Study Roman History도 있는데 이 자리에 To Study Roman Histor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해요 선생님. To study Roman history도 로마사 연구하는 것 되잖아요. 어, 뭐는 되지만 의미는 되지만 얘들의 느낌상 into I am interested in to study 하면 연치사가 두 번 오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오케이. 제가 알고 있는 거 보면 니들한테 내가 한 번 설명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아, did you interested? 오케이. 그렇게 해서 틀리면 되게 기분 좋겠다. 아, 그런데?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이라고 어디서 들어봤죠? 아, 맞아요. 어, what are you interested in? 뭐 묻기? 관심 묻기. 무엇에 관심 있니? What are you interested in? I'm interested in studying Roman history.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I'm interested in Roman history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 근데 뜻이 얼만큼 달라져? 조금 다르단 말이야. I'm interested in Roman history 하면 나는 로마사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에다 studying을 넣으면 로마사를 가지고 어떤 행동하는 데 관심이 있다? 연구하는 행동. 됐습니까? 그냥 로마사에 단순히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로마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거에 관심 있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있잖아. 그렇죠? 나는 자전거에 관심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난 자전거에 관심 있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걔는 자전거를 조립하는 데 관심 있다. 자전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자전거를 조립하는 걸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걸 수도 있고 자전거를 박살내는 걸 수도 있고 많잖아. 자전거 훔치는 걸 수도 있고. 난 자전거에 관심 있어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냥 하면 되지만 I'm interested in a bike 라고 하면 되지만 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난 자전거 타는 거에 관심 있어 하고 싶으면 in riding a bike. 난 자전거 훔치는 거에 관심 있어. 네 전문이잖아. I'm interested in 그렇죠. 스틸. 전번에 보니까 스틸. 막 내가 이 스틸 쓰니까 이게 뜻이 뭐야 말했더니 지난 시간에 훔치다라 막 이러더만. 기억 안 나요? 아, 맞아요. I'm interested in stealing a bike. 뭐 이렇게 하면 자전거 훔치는 데 관심 있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동작을 넣어줘서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을 전달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때 동사를 넣고 싶으면 어떤 형태? ing 동명사의 형태로 넣어야만 한다. 왜? 뭐의 목,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전치사의 목적어라 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뭐는 안 된다? to, 부정사는 안 된다고요. 자, 이걸 의미로 설명하면, 전치사가 있는데 이 뒤에다가 뭐뭐 하는 것을 넣어야 될 상황이 있어. 9시에 만나다 어때? 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 9시에 만나는 것 어때? 그럼 9시에 만나는 meet at 5인데 9시에 만나는 것은 to meet at 5도 있고 meeting at 5도 있는데 how about, what about 뒤에 집어넣어갖고 제안하는 표현을 해야 된대. 그러면 뭐밖에 안 된다? how about meeting at 5밖에 안 된다고요. 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됐습니까? how about to meet at 5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왜? 쟤는 뭐 물어보면 맨날 단어로만 대답해. 마치 이게 뭐야 그 유아들이 언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맘마, 빠빠 뭐 이런 단계인 것 같아 지금 아니. 물 주세요, 목 말라요, 요 정도는 가줘야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요 정도는 가야지. 아까 떡볶이 먹어서 지금 배불러갖고 좀 이따 먹을게요. 이 정도는 의사표현 할 수 있어야지. 됐습니까? 안 먹어. 응? 싫어. 이 정도의 수준에 계속 있을 겁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뭐 이거 보면 또 자꾸 아빠 얼굴 떠올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가지는 동사는 어떤 것도 있느냐라는 것은 누가 like 같고 누가 want 같고 누가 enjoy 같고 누가 try 같은지에 대해서 여기서 하겠다는 예고편입니다. 여기서 다루겠다. enjoy doing만 된다 이 말입니다. enjoy doing. 됐습니까? 난 자전거 타는 것을 즐깁니다 라는 표현은 나는 즐긴다. I enjoy. 그럼 여기다가 자전거 타다를 자전거 타는 것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To ride a bike하고 riding a bike가 있는데 누가 다 자리에 인조이니까 뭐밖에 안 된다? bike밖에 안 된다. 근데 나는 자전거 타기를 원해요 일 때는 반대로 뭐밖에 안 된다? I want to ride a bike밖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 익스펙트 투 두. 아, 인조이란다. 인조이란다. 저 몇 대나 맞으려고. 익스펙트는 그나저나 뭔 뜻이었더라? 기대하다.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익스펙트 투 두.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뭐뭐 하는 것을 오케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뜻이 모르는 사람들 얼른 써두라고 얘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저거 익스펙트 기대하다. 네. Learn to do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Decide to do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Hope to do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하다. Wish to do 뭐뭐 하는 것을 소망하다. Want to do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그 다음에 성격 좋은 애들도 만나본 적 있죠. 원하는 것을 like to the doing, love to the doing. 여기 하나 빠졌네 그러면. like to the doing, love to the doing. 그 다음 뭐? hate to the doing. 아, hope to the doing 된다고? 어? 정신 좀 차리세요. hope, to do 밖에 안 된다고. want 상자 속에 있는데 want 상자에도 있다가 like 상자에도 있다가 양다리 걸칩니까? 응? hate 뭐 하다? 싫어하다.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hate to do, hate doing. 둘 다 된다. 오케이. 좋아하다. 이 좋아하다랑 싫어하다는 성격이 좋네.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라는 뜻도 성격이 좋네. start to do, start doing. begin to do, begin doing. 그럼 여기에 C로 시작하는 거 하나 빠졌네.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전문가 하나 생기던데 늘. 아무도 없나요?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얘는 계속하다라는 뜻인데요.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수영을 계속하다. continue to swim, continue swimming. 둘 다 된다고. 자, 그런데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다라는 표현에서 ing 형태밖에 안 되는 애가 enjoy doing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죠. finish doing은 뭐뭐 하는 것을 끝마치다, 마무리하다, 끝내다. avoid doing은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뭐뭐 하는 것을 나는 그녀를 만나는 것을 피합니다. I avoid meeting him. 지금 뭐 남현희 씨가 누구누구 만나기를 피하겠죠? 그렇죠? 전청조 만나기를 피하겠죠? 아, 모르는구나. 오케이, 넘어가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사기 결혼 당할 뻔한 사람 있잖아. 펜싱 선수 중에. 그래서 스토커예요 이러면서. 접근 금지. avoid meeting. 하겠지. avoid meeting. 만나기를 피하다. avoid meeting. finish meeting 하면 뭐야? 그렇죠? 만나기에요. 여자친구가 준호한테 finish meeting 이랬어. 그렇죠? 저 어제까지만 해도 enjoy meeting 하더니 제가 했다. 아, 그렇죠. 네가 그래 보냈어. 그래. let's finish meeting. 됐습니까? let's finish meeting. 너 발냄새 너무 지독해. 말면서 그렇죠. 죽을 것 같아. Let's finish meeting. 너 발냄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Let's finish meeting. 그렇죠. 어제 막 여자친구가 막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술 아니고 밥 사주고 막 뭐 탕후루 사주고 이럴 때는 enjoy meeting 했겠지. 그치. 그때는. 그렇죠. 그때 막 탕후루 사주고 밥도 사주고 나 저거 저거 뭐야 뭐 킥보드도 사고 싶은데 전동 킥보드도 사줘 그랬더니 오케이 내가 사줄게. 그때는 막 enjoy meeting 했죠. 그쵸? 근데 막 몸에 막 자꾸 뭐가 막 생겨 막 몸에 막 두드레기 같은 게 막 생겨. 왜 그러냐 했더니 걔 여자친구 발냄새가 너무 심했어. 그 발냄새 때문에 병원 갔더니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계속 그 사람이랑 만나다가는 발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안 되겠다. finish meeting 하자.
avoid, 일단은 finish meaning 하기 전까지 일단은 avoid meaning 하겠지, 그치? 그치? avoid meaning 하다가, 그쵸?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발냄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finish meaning 하겠지, 그치? 오케이. 오케이. mind. 동사로서 뜻은 싫어하답니다. 오케이. 여자친구 발냄새 지속하면 어떡했어? mind meaning 하겠지? mind meaning을 하겠지, 그치? 어, 만나는 것을 뭐하다? 싫어하다. 꺼리다. mind meaning 하겠지, 그치? mind 명사로서는 마음, 정신이란 뜻이 또 있지만, 동사로서는 싫어하답니다. mind 아니에요? 예, mind. 예, mind 맞는데요? mind가 명사 뜻도 있고, 동사 뜻도 있다고 했어, 채빈아? mind. 예, mind. 동사 뜻은 뭐라고? 저 몸에 막 두드러기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어? Give up meeting her 하겠지. Give up. Give up 뭐 하다? Give up 뭐 하다? 포기하다. 아우 발냄새 지속해갖고 못 만나겠어. Give up meeting her 하겠지. 그렇죠? 네. 막 탕후루 사주고 막 이럴 때는 enjoy meeting her 하더니. 그렇죠? 걔 재빈이 남자친구 생겼는데 돈이 졸라 많아. 그렇죠. 막 탕후루 사주고 나중에 이제 막 어른 됐을 때 술도 사주고 그렇죠. 차도 사주고 그렇죠. 집도 사주고 그렇죠. 페라리도 사주고 막 인조이 메리깅 하겠지, 그치? 근데 걔가 발냄새가 쫄라 지독해. 죽을 것 같아. 어? 아빠 양말 코에다가 갖다 놓고 프랙티스 메리깅 했는데도 안 돼. 어, 프랙티스 메리깅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니까. practice meeting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네. 그나 같으면 여기 practice도 소독했다. 네. 어, 뭐야? 진짜. 아, 잠깐만요. 어디 갔어요? 내가 지금 practice도 누구처럼, enjoy처럼,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할 때, doing만 목적으로 가진다고. 아빠 양말 가지고 왔고, practice meeting 했는데도. 도저히 아빠 양말 발꼬락내로는 개 발냄새는 뭐, 한 100만 분의 1도 안 되나봐. 그래갖고 막 몸에 막 뭐가 막 생기고 막 물룩불룩 뭐 막 생기고 막 여드름도 막 나는 것 같고 등드름도 막 생겨. 그렇죠? 그러니까 서서히 마인드 미닝임 하겠지. 예. 그러다 이제 어보이드 미닝임 하래죠, 의사 선생님이. 그렇죠? 어보이드 미닝임 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기브업 미닝임 하고 저 편지 쓰죠. 뭐라고 써요? 피니시 미닝 하자고 했습니까? 내가 이 얘기 왜 자꾸 하는데 눈치챘어요, 대충? 오케이. 좀 이따 그 얘기 또 할 거예요. 자, 먼저 포커스 60입니다. 동명사의 쓰임인데 동명사니까 예 쓰임 얘기하겠단 말이죠. 예. 얘가 뭔데? 명사. 다시 말해, it이 하는 역할 다 한다. It is good. 주어.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것이야. 보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명사의 형태와 쓰임에서 형태는 동사에 ing 붙이는 거라 했고요. ing 붙이는 세부적인 규칙들은 어디에서 다시 나온다? 현재 진행형 파트, 현재 분사라는 파트에서 다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ut에다가 ing 붙이면 cutting 해야 된다는 거. 에 자모자니까 자음 한 번 더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눕다, 거짓말하다. lie에다가 ing 붙이면 뭐가 된다? lying 된다는 거. IE로 끝나는 애들은 IE를 Y로 바꾼 다음에 ING 해야 된다느니. 그쵸? 그 다음에 뭐 study 이런 것들 ING 붙이면 Y를 I로 바꾸고 ING 하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Y로 끝나는 거는 Y를 I로 고치는 거 하나도 없어. 선생님 Y를 I로 고치는 거 있던데요? Y를 I로 고치는 거 있던데요? Y를 I로 고치는 거 있던데요? 자, Y를 I로 고치는 거는 어떤 단어 끝에 뭘 붙이고 싶을 때 하는 짓이야. S 붙일 때 하는 짓이지. ing 붙일 때는 끝에 Y로 끝나든 말든 아무 상관 없어. 그냥 Y 뒤에 ing 그냥 붙이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가끔씩 보면 스터디에 ing 붙이는데 뭐 어떻게 해놓는 애들 있냐. 막 뭐 이렇게 해놓더라고? 뭔데? 이럽니다. 선생님 Y를 I로 고쳤는데 I가 연단어 두 개 있으니까 좀 생긴 게 이상해서 I 하나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됐습니까? 이런 건 없어.
됐습니까? ing 규칙 붙이는 규칙대로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근데 1학년 2학기인데 그냥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혹시 기억 안 난다면 한번 다시 보시고요. 형태로 문장에서 누가 하는 역할, 이시하는 역할 세 가지 주어, 보어, 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어 역할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 자전거 타는 것이 자전거 타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이롭다. Riding a bike is good for you. 여보세요? Is good for your health 라고 했고요. Playing basketball is exciting. 그래서 여기에 excited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배스켓볼이고요. 농구고요. 농구하는 것이 신나게 만드는 거야? 아니면 농구하는 것이 신나는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렇죠. 다 이거 너 지금 가갖고 농구하는 것 중에서 막 신난 거 있으면 데리고 와봐. 농구하는 것 중에서 농구하는 행위가 신나게 만들어줍니까? 신나는 감정을 느낍니까? 그래서 여기 당연히 ing겠죠. 됐습니까? 농구하는 것은 신난다. Playing basketball is exciting.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고 What is exciting? 이라고 물어보면 되고 excitin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playing basketball? 농구하는 거 어때? How is it? It is very exciting. 엄청 신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어는 특히 보어 중에서 무슨 보어는 명사 보호는 어떻게 발견해낸다? 오케이. 그래서 my hobby is playing the violin. 내 취미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이다. 보호 아직도 구분 못한 애들은 해석을 쓰세요. 그냥 됐습니까? 내 취미는 그래놓고 이제 이걸 해석을 쓰라 그러니까 내 취미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야. 이렇게 쓰고는 몰라요. 이게 보언지. 선생님, 것이 것이다 되는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것이 것이다 되는 거 없는데요? 어떡할까, 이런 애들 멱살 잡고. 어? 내 취미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야? 어? 보호가 없네? 그치? 그치, 재빈아? 환장하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 형태로 쓰라고 그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롤러코스터도 보이고 반갑죠? Foreign language? A의 3번에 Foreign language 반갑죠?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Not easy랑 같은 표현 뭐 알 거고 그쵸? 그 다음에 Activity 4번에 Activity 보이죠? 액티비티 뜻 다 아시죠?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할 때 여러분들 통째로 외운 거 써먹으면 좋죠. 그쵸? 통째로 뭘 외워라 이랬는데 그쵸? 뭐를 통째 이런 표현은 통째로 외워야지 했던 것도 여기 써먹기 좋죠. 아닙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희망은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것이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이롭다. 영어로 편지 쓰는 것은 어렵다. 그녀의 취미 중 한 가지는 요리하는 것이다. 아, 이거 재밌겠다.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인데요. 여기서 이제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에서 선생님이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내용은 이 중에 여섯 개 중에서 ing 대신 to 동사 원형이 가능한 게 몇 번 몇 번인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3, 뭐 5, 6번은 뭐 ing 형태 대신에 to 뒤에 동사 원형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졸고 있으니까.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남동생 취미는 락 음악을 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친구들은 중요하다. 됐습니까? 3번은 친구들은 중요하다라는 표현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거 왜 시키는지 눈치챘을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목적으로. 포커스 61. 동명사의 쓰임 2. 목적어입니다. 자, 목적어 역할에서 뭐뭐 하는 것을 이란 뜻으로 동사 또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다.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는 뭐 I enjoy riding a bike고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건 선생님이 앞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 예를 보여줬죠? 그쵸?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 덩어리는 두 가지 예를 보여줬죠? 그렇잖아. 응? 응? 9시에 만나는 거 어때? How about meeting at 9? 그쵸? 그 다음에 나는 로마 역사 공부하는 것에 관심 있다. I'm interested in studying Roman history. 됐습니까? Okay. Yes, I enjoy reading science magazine. 나는 즐긴다. 과학 잡지 읽는 것을. 됐습니까? Sarah is interested in watching action movies. Sarah는 뭐 한다? 흥미를 느끼고 있죠. 재미는 있어 하죠. What? 무엇을? 액션 영화 보는 것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거니까 What is Sarah interested in?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테니까 What do you enjoy? 라고 물어볼 거니까 얘들이 명사라는 거 증명했고요. I enjoy it. Sarah is interested in it. 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 Reading Science Magazines라는 덩어리와 Watching Action Movies라는 덩어리가 뭐임을 방금 증명했다? 명사임을 증명했죠. 뭐 네가 해야지. 예? 오케이. 죄송하진 마시고요. Tina is good at 뭐 어려운 단어 있나? 뭐 이웃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어떨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이웃이라면 됐습니까? 오케이. A의 3번 같은 사람 데이가 my neighbors라면 어떨지 기분이 어떨지. 스미스 씨는 세차 사기를 포기해버렸고요. 너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니. 탐은 밤낮으로 춤추는 것을 연습했고. 그쵸. 채민은 아빠 양말 코에 끼우고 발고락 내 지독한 남자친구 만나는 것을 연습했었고. 아니야? 그렇게까지 연습 안 할 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가 연습했다 치자 얘가. 그녀는 서점에서 일하는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설마 여기에 이렇게 쓴 친구는 없었겠지? 여기 답을. 이렇게 쓰진 않겠죠, 설마? 그치? 이렇게 쓰진 않겠지, 답을. 왜 저래? 그 다음에, B에, 아,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와야 될 건 뭐냐 하면은요. 여기에 1, 2, 3, 4 중에서 모자리에 모두 되는 거 ing 대신 to do도 되는 애들. 선생님 2번, 4번은 ing 대신에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문제를 풀고 싶으면 얘들이 하고 얘가 일단 뭐부터 잘 좀 많이 틀리는 친구들 0단계부터 하세요. 0단계. 0단계가 뭔데? 우리말로 뭔 소리 하고 싶은지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르쳐 줄 거니까 뭐 할 수 있겠네. 얘도 마찬가지. ing 자리에 뭐 되는 애? to 부정사 되는 애들 골라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즐기고요. 아, 새가족. 내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즐기고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뭐뭐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수고로 알아두세요. 뭐뭐 때문에 미안하다는 be sorry for입니다. be sorry for. be sorry for. 뭐뭐 때문에 미안하다. be sorry for. 다음 포커스 62 동명사와 to 부정사는 왜 자 목적어 자리에 여기에 이 포커스 62가 있는 이유는 목적어 자리에 to do만 목적으로 가지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doing만 목적어 가지는 애가 있고 둘이 뭐가 와도 상관없는 애가 있고 뭐가 왔느냐에 따라서 동사 자체의 자기가 자신의 의미가 달라지는 총 4가지 종류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파트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미 했던 애들 먼저 볼까요? 그래서 뭐가 오든 상관없는 성격 좋은 애들 like to the doing, love to the doing, hate to the doing.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hate to do doing 뭐뭐 하기를 시작하다 start to do doing begin to do doing continue to do doing 뭐뭐 하는 것을 뭐하다죠 얘는 계속하다래요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수영을 계속했다 이런 표현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싶으면 I continued to swim 또는 I continued swimming 이런 식으로 표현하란 말이죠. 과거 시제로 표현하라 그러면 continue에다가 did 집어넣으면 되잖아. 감사할 것까지요. 안 감사할 것은 또 뭐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미 만난 애들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want to do 뭐뭐 하기를 소망하다, wish to do 뭐뭐 하기를 희망하다, hope to do 뭐뭐 하기를 뭐뭐 하기를 결정하다, decide to do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plan to do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learn to do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expect to do expect to do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need to do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yeah. 여러분들 이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얘들은 이제는 네 안 됐다면 복습을 통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enjoy doing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꺼리다 mind doing 뭐뭐 하기를 피하다 avoid doing 오케이 뭐뭐 하는 일을 포기하다 give up doing 뭐뭐 하기를 끝내다 finish doing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practice doing 그렇지 됐습니까? practice doing 뭐뭐 하기를 연습하다 practice doing 그래서 윌리엄은 즐깁니다 William enjoys 햇볕에 앉아 있는 것을 sitting in the sunlight. You enjoy the sitting in the sunlight. 그래서 in the sunlight란 대답 듣고 싶어? 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Where does William enjoy sitting? 어디 앉아 있는 걸 즐겨가 될 거고요. Sitting in the sunlight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William enjoy? 왜냐하면 동명사 구를 물어봤죠. 그렇죠? 동명사 구는 뭐 덩어리? 명사 덩어리 됐습니까? 그래서 What does William enjoy? He enjoys seeing the sunlight.
he enjoys it. 됐습니까? 그래서 it 자리에 to do도 올 수 있고 doing도 올 수 있는데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편식하는 애들처럼 난 고기만 먹을 거야, 아 난 채식주의자라서 고기 안 먹을 거야 하는 것처럼 나는 골고루 잘 먹어 하는 애도 있고요, 어? 나는 고기만 먹을 거야 하는 애들도 있고요, 나는 채식주의라서 고기는 절대 안 먹을 거야 하는 애도 있고요, 고기 먹었을 때 채소 먹었을 때 성격이 달라지는 애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써야 될 게 뭐냐, 얘가 순서대로 하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지금 세 번째 C죠. 근데 D도 있다 했죠. D의 대표가 누구였더라? Try였죠. 오케이. Try 자체의 뜻이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노력하다 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시험삼아 해보다가 시도하다 나도 되는데 try가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이 되려면 try doing이고요. 노력하다 s다라는 뜻이 되려면 try to do라고요. 여기에 이제 같이 있을 녀석이 누가 있냐? forget과 remember가 있습니다. forget과 remember도 try처럼 이런 성격인데요. forget만 설명할게요. 어차피 설명이 똑같기 때문에. forget to do 하면 forget to do 하면 미래의 일을 잊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다. forget to do. 반대로 그러면 forget doing은 뭐겠어? forget doing은 과거 일을 있다겠죠. 그럼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forget to do 하는 사람들이야? forget doing 하는 사람들이야? 치매. 그렇죠. forget doing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야 니들 치과 단어 시험 준비해왔어? 라고 물어봤는데 엎드려봤자 전부 다 했죠? 그렇죠.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forget to do 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아! 맞다! 깜짝이야! 깜빡했다! 하는 건 뭐야? forget to do죠. 아니요? 어? 자, forget to do에서 to do는 to do의 행동을 한 겁니까? 난, 아, 자,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물어볼게. 아! 자, 오늘 국어 수업이 있어. 됐습니까? 오늘 국어 수업이 있는데 한 놈은 I forgot to bring my Korean book이고 한 놈은 I forgot bringing my Korean book이라 그랬어. 가방 안에 교과서 있는 애 누구야? 1번. 2번이죠. 가방 안에 교과서 있는 그렇죠. 가방 안에 교과서 들어있는 애 누구야? 밑에 있는 애죠. 얘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 내가 잊었대죠. 네. 근데 뭘 잊었대? 내가 한국어 국어 교과서 가지고 왔던 것을 깜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아. 자기가 그 행동을 해놓고 그걸 잊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 가방 안에는 국어책 들어있는 거지. 네. 아 챙겨왔는데 내가 깜빡하고 안 챙겨온 줄 알고 있었네라고 얘기한 거잖아 이거는.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내가 잊었는데 뭐 해야 하는 걸 잊은 거야? 국어 교과서 챙겨와야 되는 걸 잊었대. 어? 오늘 아침에 시간표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깜빡했다. 위에 애가 맨날 여러분들 아! 깜빡했어요 선생님. 깜빡했어요 선생님 안 했어요. 어느 거 쪽인데? 그거 생각해봐야 돼요? 깜빡했어요 선생님 했어요. 깜빡했어요 선생님 했지롱이겠지. 깜빡했어요 선생님 안 했어요.
나 위에라고.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그럼 remember to do는 언제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좀 이따가 내가 몇 시에 약속이 있는데 나 기억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어? remember doing은 언제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과거에 자신이 이미 한 행동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고. 아, 지금 뭔 소리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 지금 국어가 안 된. 진짜 알겠어? 진짜 알겠어? 자, 그러면 알겠어. 이해했단 말이지. 자, 오늘 나갈라 그러는데, 집 나갈라 그러, 집에 이제 나가 학교 갈라 그러는데, 엄마가 일기예보를 보시더니, 좀 이따가 비가 올 것 같대. 어? 좀 이따 비가 올 것 같대. 그러면 엄마가 하시는 말씀은? Don't forget to bring an umbrella. 가 맞을까? Don't forget to bring an umbrella. 자, 내가 상황 설명 다 했어. 자, 이제 네. 학교 가려고 해. 근데 엄마가 일기예보를 딱 보시더니 아, 좀 이따가 비가 오는데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좀 이따 비가 올 것 같아. 예. 어? 그럼 엄마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 1번. 그렇죠.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언제 우산 챙겨 가야 되는 걸? 미래. 그렇죠. 좀 이따가 집 나설 때. 됐습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 듣는 친구들도 있어. 이런 얘기 듣는 친구들도 있어. 있겠네. 저 뒤에 보니까 있겠네. 저 뒤에 보니까 어떤 엄마들은 Don't forget bringing an umbrella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 아, 예. 어, 이거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마일까? Don't forget bringing an umbrella 라고 말씀하시는 엄마는 그 애가 자꾸 그렇죠, 우산 안 들고 와서 집 나갈 때 들고 갔는데 맨날 학원 가서 학원에다 갖다 놓고 그냥 집에 온다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하지 말래? 잊지 말래? 네. 뭘 잊지 말래? 엄벨라 하는 거. 가지고 갔던 거 잊지 말래. 네 우산 챙겨 갔던 것을 잊지 말아라고 했어. 네? 너 우산 지금 챙겨 갔대. 아, 어? 집에 올 때도 들고 와래. 라는 거잖아, 이거는. 어렵다. 응? 어렵다. 뭐가 어려운데 도대체? 응? 머리가 아파요. 응? 어, 한쪽만 외우나? 한쪽만. 그럼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머리 뜨거워졌어.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할 때 이 친구도 옆에 나와 있네. 별로 마음에 드는 설명은 아닌데요. 자, 스탑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 설명하기 전에 내가 스탑에 대해서도 좀 설명할게요. 스탑이, 여러분들 뭐 스탑이 무슨 뜻이야? 그러면 내가 그 뜻 모를까봐요 이러면서 다 얘기해주죠. 스탑 무슨 뜻이야? 멈추다. 멈추다 이 뜻이죠. 근데 이게 우리말 해석은 멈추다인데, 멈추다인데 두 가지 멈추다가 있어. 예. 멈춰. 사물을 멈추라고, 사람을 멈추라고. 이것도 스탑이고요. 이것도 스탑 맞지? 네. 스탑. 이것도 스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탑. 풀스탑도 있어. 어? 풀스탑도 있다고. 아니, 그래서 내가 스탑 막 이랬어. 우리 애들이 뭘 했어? 스탑 이랬겠지. 아, 다른 스탑이야 분명히. 아, 다르다고. 예. 자, 그래서 스탑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냐? 이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뜻도 있다고. 네네.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로 하면 얘는 무슨 뜻이냐? 얘는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뜻입니다. 퀵. 뭐? 콰이트? 콰이어트? 콰이트? 콰이어트? 퀵. 퀵.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아빠가 두 명 나올 건데요. 한 아빠는 나쁜 아빠고요. 한 아빠는 착한 아빠입니다. 뭐.
뭐 모든 행동, 무슨 행동이든 간에 어떤 행동을 계속 하다가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동으로 행동하는 거야. 저 이동도 행동이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동을 하다가 어디가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어? 자, 얘 영영풀이로 쓰면 영영풀이면 좀 더 들을 쟤 때문에 좀 더 갈게. 어. 이 뜻이라고. 더 이상 안 간다고. 얘는 더 이상 뭐를 안 한다고. 하나는 돈 고고요. 어? Stop moving이고요. 어? 오케이? 하나는 stop moving이고요. 더 이상 이동이 없네. 가만히 있네. 이 뜻이고요. 자, 그래서 한 아빠는 착한 아빠고 한 아빠는 나쁜 아빠입니다. 오케이. 자, 그 전에 먼저 설명하면 stop이 이 뜻일 때는 stop이 이 뜻, 아, stop은 stop이 이 뜻일 때가 아니고 stop은 성격이 뭐 같은 애냐면 stop은 enjoy 같은 애야. 됐습니까? 스탑은 인조이 같은 애라고요. 네. 스탑은 인조이 같은 애라 했어. 그러면 한 아빠는 착한 아빠, 한 아빠는 나쁜 아빠야. I get stop the smoking. I get stop the smoking. 오케이. 자, 스탑의 분명히 성격이 인조이 같다고 했고요. 네. 오케이. 그래서 한 아빠는 나쁜 아빠고 한 아빠는 칭찬받을 아빠라 그랬어. 어느 아빠 칭찬해줄게. 2번. 1번이다? 2번이다? 자,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 ING. 자, 스탑의 성격이 인조이 같다 했죠. 네. 다시 돌아가 볼까? 1번. 자, 스탑이 인조이 같다는 걸 문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데 스탑이 인조이 같다는 것은 무슨 어로서 ing를 가진다라는 뜻이지? 목적어로서 ing를 가진다는 뜻이지? 됐습니까? 좀 괜찮다. 오케이. 자, 이거 명형부 해주세요. 뭐라고? 부사다. 그렇죠. 얘 부사제곱법이죠. 이건 투부정서의 부사제곱법이야. 부사제곱법이면 그러면 셋 중에 뭐야? 의도야? 감정의 원인이야? 결과야? 의도. 의도죠 이거. 의도. 그러면 이 스탑은 무슨 뜻이 된 거야? 둘 중에 행위를 멈춘다는 뜻이야? 이동을 멈춘다는 뜻이야? 이동. 이동을 멈춘다는 뜻이야. 이 문장은. 나빴다.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얘기한 거냐? 우리 아버지가 스탑이란 행동을 했는데 어? 그게 어떤 행동하는 것을 멈춘다가 될 수도 있고 이동을 멈춘다도 될 수 있는데 근데 뒤에 뭐가 와 있냐면 얘가 와 있어.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내가 했듯 담배 피우는 것, 담배 피우기 위하여, 담배 피우기 위한, 담배 피워서. 근데 내가 스탑의 성격이 뭐 같다 그랬어? 인조해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올 수 없단 얘기야.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올 수가 없단 말이야. 네. 어?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올 수가 없단 말이야. 네. 어? 그러니까 얘 무엇을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올 수 없단 얘기는 얘가 명형부 해볼 것도 없이 얘는 명은 아니란 얘기겠지. 네. 어? 그러면 형이냐? 형용사의 용법이면 뭐가 있어야 돼? 앞에 꾸며주는 그렇지. 명사가 명사가 있어야지. 예. 명사가 어딨어? 없잖아. 됐습니까? 네. 뭐 담배 피우기 위한 아빠냐? 아빠는 아빠인데 이 사람은 담배 피우기 위한 아빠야.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담배 피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겁니까? 아니잖아. 형사의 용법도 아니야. 네. 그거는 부서의 용법일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차를 타고 다 같이 놀러를 가다가 휴게소에 멈춘 의도가 뭐다? 아버지께서 빵 하고 다 같이 가다가 휴게소에 잠깐 멈춘 이유가 무슨 의도로 휴게소에서 멈췄다? 담배 피우려고. 아, 담배 한대 피우고 가야 되겠다. 끊어. 됐습니까? 끊어! My dad, stop. 그러니까 얘는 이동을 멈췄다는 뜻이 되는 거야, 지금.
네. 근데 얘는 ing가 왔네? 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다 똑같아. my dad가 다 stopped라는 행동한 거야. 네. 근데 얘가 enjoy 갔다 했으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을 멈췄단 얘기야. 담배 피우는 중인을 멈춘 거야. 담배 피우는 는 것을 멈춘 거야. 는 것. 는 것을 멈춘 거지. 그리고 얘는 담배 끊었다. 우리 아버지 담배 끊었다. 우리 아버지 담배 한 대 피기 위하여 휴게소에서 잠깐 멈췄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인조이 뒤에 절대로 투두 못 온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 네. 어? 인조이 뒤에 무슨 어로서 ing 형태가 와야 된다? 목적어로서. 목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래? 네? 어? 인조이 뒤에 어떤 동어리가 있는데 얘가 목적어인지 목적어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건데? 잇. 어, 암만 그렇지. 좋은 얘기지. 암만 길어봤자 잇이 될 수 있는가? 네. 그 다음에 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hat이라고 묻는가를 보면 되겠지. You know what I'm saying? 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 I enjoy swimming to be healthy. 됐습니까? 네. 틀릴 리가 없죠.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 enjoy 뒤에는 ing인데요. 그러니까요. 틀렸는데요. 바보 아니니? 난 즐긴다. What? 수영하는 것을. 명형부한 뭐야 이거? 의도. 의도죠. 네. 건강해지기 위하여. 그러니까 나는 인조이 뒤에 난 투두 못 온다고 가르쳐 준 적 없어. 네. 헤이. 그러면 얘가 목적어인 걸 증명해야 되겠네? 그렇죠? 증명하면 난 그걸 즐긴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at do you enjoy?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목적어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목적어로서 뭐가 오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줬지. enjoy 뒤에 to do 못 온다, want 뒤에 ing 못 온다 라고 가르쳐준 적 없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자요. 나한테 또 덤태기 씌우지 마. 됐습니까? 자, 그래서 he stopped the sing. 됐습니까? 그러면 stopped 뒤에 ing는 뭐뭐하 는 것이지. 그러면 얘는 이동을 멈춘 거야, 행위를 멈춘 거야? 행위를 멈춘 거죠. 그건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근데 he stopped to sing 했어. 그렇죠? 그럼 뭐 했다? 멈췄다. 그럼 얘가 노래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얘 성격이 어떻다 보니까 enjoy 같다 보니까 무엇이라는 질문의 형태로 쓰는 to sing 못 온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stop 뒤에 to do는 뭐가 될 수가 없다. it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을 멈췄다가 될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이동을 멈췄단 얘기야. 이동을 멈췄다. 걸어 잘 걸어가다가 뭐 하기 위해서 멈췄다? 노래 한 곡 부르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to sing 말고 뭐라고 표현해도 되는 녀석이다. sing이라고 해도 된다. 이동을 멈춘 의도가 무슨 의도로? 노래 부르기 위하여. so as to sing. 됐습니까? 아, 잠만요. 기다려. 자, 그 다음에 뭐 보이고 이거 설마 못 읽지는 않겠지? 바이크두죠. 바이크두. 바이크두. 백두죠. 백두. 읽었어. 마운트 백두. 백두산. 아. 오, 진짜 한국 사람 맞나? 뭐 디렉터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어브로드 반갑죠? 인사해야지. 어브로드 안녕. 오랜만. 듀링 하면 뭐 3종 세트 생각나시죠? 듀링. 아기들이 우는 것을 시작했다. 소년들이 농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제시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
여기에서는 뭐 할까? 알렉스는 그의 방 청소하기를 마무리했고 나는 이번 여름에 해변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 아참 그나저나 like하고 would like하고 똑같다 그랬나? 아니 아니요? 그러면 뭐 would like, like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would lik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ould like I would like는 줄였을 수도 있죠. 이거 줄였으면 어떻게 된다 했더라? I'd like. 그렇지. I'd like도 되고 또 이게 다야? Would like에 대해서 할 말이? Want. 얘 뜻이 뭐고? 원하다고. 원하다고. Would like 어느 상자 속에 넣어놓을래? Want야, enjoy야, like야, try야. 얘는 누구하고 똑같다? want하고 똑같은 상자 속에 있어야 된다. would lik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 expect to do, need to do, would like to do, decide, 뭐, hope to do, wish to do, want to do. William enjoyed sitting in the light. Amy decided. Amy가 결정을 내렸다. To become a doctor. 뭐 하기로? 의사가 되기로. 뭐 결정 내리면 되는 건가? 오케이, 좋겠다. My brother likes riding horses. My brother likes to ride horses. 나의 남자 형제는 승마를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뿅. 어디 갔어? 왜 안 나와? 아, 나왔네. 수업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 블로그. 그래서 자 그래서 성격 좋은 애, 성격 좋은 애 누가 있었다? 성격 좋은 애 뭐? Like.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 Begin. Begin to the doing. Start to the doing. Love to the doing. Like to the doing. 저 뭐지? Hate to the doing. Continue to the doing. Mind? 그 다음 to do만 좋아하는 애 Want to do. Wish. Hope to do. Plan to do. Plan to do. Decide. Decide to do. 어, 원하다 아까 했는데. Would like to do. 그 다음에 fail to do. Fail to do. 기대하다. Expect to do. 그 다음에 얘는 안 했죠. Afford to do. 그 다음에 desire to do, choose to do, intend to do, mean to do, promise to do, attempt to do, offer to do, refuse to do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 알면 되겠다. 제 교재에 나온 정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oing만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들 됐습니까? 그래서 어? continue 같은데 continue to do doing 이었는데 어 continue 말고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할 때 뭘 쓸 수도 있다? keep doing finish doing enjoy doing deny doing mind doing mind 만나봤죠. stop doing quit doing stop 목적으로선 doing만 좋아한다 했죠. stop enjoy 같다 했죠. 그 말은 stop 뒤에 to do가 못 온다는 얘기죠. 셀프 답밤 때리시고요. Okay. My dad stopped to smoke. 아빠 또! 또 흉에서 눌러요? My dad stopped to smoke. Quit doing. 아까 stop의 뜻이 quit의 뜻일 때 quit doing이라 했죠. Practice doing. 그 다음에 꺼리다. Mind. Give up. Avoid doing, give up doing, consider doing,
suggest doing, imagine doing, mind doing, admit doing, risk doing, postpone doing, put off doing. 네, 저 마인드 아닌 거 같은데요. 예? 다이 dislike. 자, 그래서 엄마가 발꼬랑이 지독한 걔랑 한번 손 한번 보라고 suggest 하셨어요. 그래서 suggest meeting him 하셨어요. suggest meeting him. suggest doing만 좋아합니다. suggest meeting him. 엄청난 부자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엔 어땠어? 영어로 하라고. mind meeting him 했어요. mind meeting him. 했습니까? 근데 엄청난 부자라니까 consider meeting him 했대. consider meeting him. 아, 만날까 말까. consider meeting him. consider meeting him. consider meeting him. 일단 고려하다. consider meeting him. 아, 만날까 말까. 만나는 것을 고민해 보다 consider meeting him 했대. 어. 그래서 뭐 해 봤어? imagine meeting him 했대. imagine meeting him. 됐습니까? 그래 갖고 이제 아빠 양말 코에 끼우고 뭐 해 봤어? practice meeting him 했다고. 됐습니까? practice meeting him 했어. 이제 뭐 연습 어느 정도 된 거 같아. 어느 이 정도면 이제 아빠 발꼬락내도 참고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럼 한번 만나보자 해서 약속 잡았어. 그래서 postpone meeting이면 넘어가고요. 결국 만나게 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어? 막 뭐, 탕후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니까 뭐 하게 됐어? 뭐 하게 됐다고? enjoy meeting him 하게 됐다고. enjoy meeting him 하게 됐어. 그렇죠? 근데, 걔가 발꼬락내 지독한 걸로 막 엄청 막 악명이 자자해. 근데 걔랑 막 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보고 쟤들 둘이 사귀어? 막 이럴 거 아니야. 네. 어, 그러니까 내가 뭐 하게 됐냐? deny meeting him 하게 됐다고. 어, 나 안 만나는데 deny meeting him. 정치인들 맨날 나 돈 안 받았는데 deny 하잖아. 유튜브. deny meeting him 한다고. 뭐 맞잖아 뭐. deny meeting him. 나 걔랑 안 사귀어. deny meeting him 한다고요. deny는 알아야 돼. 근데 결국 애들이 막 사진 막 찍어갖고 막 내가 막 탕후루 먹으면서 막 호호하고 있는 게 막 사진 막 찍어가지고 봐 이래도 네가 안 사귀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admit meeting him 하게 됐다고. ad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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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ing him. 어 그래 만난다 어쩔래. 나 걔랑 사귀는데 어쩔래. 어 사귀는데 어쩔래. admit meeting him 하게 됐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하게 됐냐. keep meeting him 하게 됐다고. keep meeting him. 계속 만났어. 근데 몸에 자꾸 뭐가 나. 그쵸? 뭐가 나가지고 이제 막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뭐야? give up meeting him 하게 됐다고. give up meeting him. give up meeting him 하고 이제 stop meeting him 하게 되고 이제 편지 썼어. 뭐? finish meeting him 하게 됐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ing 좋아하는 애들 모아봤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제 62-1 해야죠. 됐습니까? 62-1은 제목이 뭐였더라? 그거 그 동명사와 현재 진행해. 이건 아니라니까. 현재 분사. 예. 거의 맞았네. 자. 자 이건 이제 아까도 얘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이제 동명사라는 것 배우게 되면 모두 배웠고 뭐 1학기 때 현재 분사를 배운 거고 2학기 때 동명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건 ing에다 밑줄 꺼놓고 쓰임새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하다시에 ing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뭐 하다시에 ing 보시면 뜻이 몇 가지 된다 그랬어. 아, 뭐뭐 하는 중이냐고 뭐뭐 하는 것이요. 그래? 어 맞았어. 어 그러면 뭐뭐 하는 중이면 하다시가 뭐 된 거라 했어. 어떤 시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야 어 숙제하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아 그러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라 그랬어. 이듬씨요. 아까 그 많이 당하던데. 예. 됐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걸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뭐 여기 이거는 원래는 이제 콩글리시긴 한데요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내가 콩글리시지만 하나 쓰겠습니다. 콩글리시는 우리끼리만 쓰는 영어를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머신. 머신. 러닝맨, 러닝머신. 됐습니까? 네. 하, 러닝맨은 1번일까, 2번일까? 러닝머신은 1번일까, 2번일까?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다른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러닝맨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1번이죠. 어떤 사람? 달리는 사람.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야. 네. 러닝머신. 머신의 뜻은 알죠? 기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러닝머신은? 뛸 수 있는 기계? 아니 뛸 수 있어요. 하는 기계. 뛰게 하는 기계.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현재 분사고 얘는 동명사인데요. 네. 얘는 다른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러닝 머신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은 뭐냐? 머신 투 런. 아이고, 왜 살짝 비교 갑니까? 뭐가 몰라. 틀렸어? M-A-C-H-I-N-E. For for running. 아이고, 알았어. 아이, 뭐야. For가 왜 두 번이 했어? 얘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Machine for running입니다. Machine for running. Machine for running의 뜻은 뭘까요? 기계가. 뛰기 위한 기계.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 기계. 아, 위한 기계. 됐습니까? 네. 오케이. 만약에 러닝 머신 할 때 러닝이 현재 분사라면 되게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 헬스장 갔을 때 신기한 걸 보게 되는 거죠. 기계가 달려. 그렇죠. 만약에 얘가 현재 분사라면 여러분들 헬스장 갔을 때 뭘 보게 되는 거야? 기계가 달려. 얘들이 막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가 없다? 현재 분사가 될 수가 없다. 달리고 있는 기계입니까?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입니까?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비교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채빈, 얘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아니면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 그러면 그게 뭐란 말이죠? 이게 슬리핑 베이비가 무슨 뜻이란 말이죠? 그럼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란 말은 이게 무슨 뜻이야? 자는 것인데? 자는 것. 내가 낭이라고 하면 낭. 낭. 대낭. 침낭. 그러니까요. 이게 침낭이라고요, 침낭. 네. 그래서 baby for sleeping이야, back for sleeping이야? Baby for sleeping. Baby for sleeping? 네. 자는 것을 위한 아기? 아니죠. 그래서 얘가 똑같은 표현이 뭐다? Back for sleeping 이니까 어느 게 동명사다? 얘가 동명사다. 자고 있는 가방입니까? 자는 것을 위한 가방입니까? 자는 것을 위한 가방. 낭이죠, 낭.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어떤 아기? 자고 있는 아기.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 현대분사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맛만 봤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맛만 본 거고요. 아... 그 다음에 본격적인 건 이제 여러분들 2학기 때 기말고사 때 시험 문제로 나올 테니까, 얘가. 그때. 그렇죠. 뭐 당연히 영단계가 잘 되어야 하겠지요? 네. 됐습니까? 13번 일찍 맞으면 좋겠다. 예? 아니에요. 뭐 말을 해. 야, 이렇게 무섭냐? 오케이. 그렇고. 말이 되겠냐? 말이 되겠냐? 이제 교재는 다 끝나가는데, 보자, 잠깐만. 7과 내용이. 이런 것들이었고. 안 한 거 없지. 이게 7단은 7과 문법이니까 안 한 거 하나도 없고. 8과 문법 안 한 거 없네. 축제에서 슬라임 하게. 오케이. 자, 남은 시간은 단어 시험 덜친 친구들 단어 시험 치시고요.